워스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랩비에트 리액션 비디오를 어김없이 진행을 해볼 텐데 드디어 그가 출연했습니다. 아, 저도 이 참가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기나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랩비에트의 최종 우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참가자 래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비토가 드디어 랩비에트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외국인인 제가 보더라도 이제 오비토와 뭐 C-Chainz 이 듀엣이 이제 만든 음악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C-Chainz도 이미 랩비에트 경연에 나와서 대단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고, 하물며 오비토도 대단한 이슈를 지금 몰고 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워낙 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래퍼의 등장이기 때문에 아마 스팟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갈 거고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좀 유명세를 떨치다가 온 래퍼가 나타나면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할 법도 하거든요. 어쨌든 오비토가 팀 빈지로 들어갔죠. 저는 이번 시간에 오비토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오비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좀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저희 비디오는 방송 저작권으로 인해 차단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언제든지 차단당할 수 있고 많은 편집이 있을 거라는 거를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비토의 퍼포먼스를 보죠.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드디어 그가 랩비에트에 왔습니다. 거봐요, C-Chainz가 모습을 보여주죠. 예, 또 같은 듀오였기 때문에 응원을 할 거예요. 오우! 요즘 놀란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오비토와 C-Chainz 그들의 음악은 사실은 팝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이 많았거든요. 전 팝 랩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션맵을 거쳐오면서 솔로로 나오면서부터는 좀 더 힙합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 저는 이 경연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비트 미쳤는데? 이거 톨리버가 만든 건가? 오! Eyes on me! 워우 워우! Patek Philippe! 오케이! 라이밍이 굉장히 유려해! 에이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비토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라이브 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원래 사실 외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은 되게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의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터프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놀랐어. 오히려 오리지널러티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데? 잠깐만. 오비토가 신은 신발들을 좀 봤어요. 예, 오비토도 유명한 스니커 매니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덩크로 켄터키로 추정되는 걸 신었죠? 한국에서는 진짜 비싼 신발이에요. 야. 아, 역시 다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이 얘기하는 그 말. 경력이 있는 래퍼는 다르다. 다릅니다. 야,
가사 스타일도 바뀌었어. 그냥 뭐 When you look at me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느낌과는 완전 달라. 에이. 오늘 이 무대는 완전히 오비터를 트랩스타로 만들어주는 무대였습니다. 예. 후후. 원 타임 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투 타임 포도 뭐 네임 뭐 이렇게 하는 훅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간지인 것 같아. 에이 3 타임 포 더 게임. 와, 뭔가 앳된 소년의 느낌이 많이 묻어있는 래퍼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좀 그런 거를 탈피하고 싶은가 봐요.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난 더 이상 뭐 소년의 느낌이 아니야. 진짜 남자라고 약간 이런 느낌? 잘한다니까. 오비터는 저는 뭐 모든 코치들이 그를 패스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TV쇼에는 분명히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래퍼들이 주목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래퍼들이 나와서 또 한번 이런 TV쇼의 뭐 시청률이나 흥행을 상승하는 데 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각 코치들, 각 팀별로 오비터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거예요. 오비터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래퍼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실력이든 흥행이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이죠. 오비토의 무대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그동안 좀 팝적인 음악들이 히트를 많이 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오비토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음악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은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힙합의 영역에서 딱 보면 팜랩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에 대한 어떤 골수, 힙합 정키들의 비판은 계속 되어 왔거든요. 저는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뭐 진짜와 가짜를 항상 논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힙합 래퍼들은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음악들이 흥행하기를 원하고 오비토가 뭐 오션맛부터 솔로까지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확실히 예전에 팜랩을 들려주던 오비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비토의 C-Chains가 1세대 버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오비토는 약간 2세대 버전인 거지. 좀 예전과는 다른 브랜뉴 오비토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패션 스타일이나 랩할 때 바이브나 느낌들이 완전 달라요. 가사에 뭐 다베이비, 릴베이비를 막 언급하고 그리고 이 랩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어 가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아, 오비토가 굉장히 이 씬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TV쇼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받았어요.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온 강력한 참가자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하고 싶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